5시 20분이거든요. 아, 5시부터 사람들이 엄청 오는 거야. 와, 차가 엄청 많아져서 밤에 저밖에 없었거든요, 차가. 아직 해도 안 떴는데. 아, 이거 보세요. 밥 서핑하러 온 사람들. 차에서 자서 그런가 춥네. 창문을 열고 자서. 아, 이게 낮에 보니까 이게 집이 아니라 캐빈이네, 캐빈. 그 뭐야, 펜션 같은 거. 와, 너무 예쁜데? 다 서핑하는 사람들밖에 없네. 아, 추워. 그림이냐고. 저쪽에 해 뜨니까 더 멋있네. 야, 우와. 기가 막힌다. 과연 무엇이, 와. 저기 사람 보이세요? 와, 떼로 몰려있네. 와, 저기 뭐 있나? 아, 다해 뜨는 거. 아, 내가 놓쳤나 본데, 해 뜨는 거? 우와. 우와. 왓. 와, 뭐야. 아야, 아야. 아, 발 아파. 아, 발 까졌어. 우와. 우와. 아, 발 아파. 우와. 야, 대박이다. 우와. 벤조 and Jala. Oh, be careful. He's alright. He's not mine. Be careful. So every 10 months, every 10 weeks of school, yeah, we have a 2-week holiday. Oh. How do you say hello? How are you in Korean? Oh,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It's a formal, informal one, so you can say 안녕 to your friend, but 안녕. 하세요. 안녕 하세요. Yes, that means a hello informal one. Okay. Hello, how are you? 안녕. How are you? 하세요. 하세요. Yeah, just say 하세요. 하세요. Yes. 안녕 하세요. Alright. See ya. Bye bye. 1770에 도착했습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아쉽지만. 일단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와, 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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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멋있네요. 여기가 왜 1770냐면 캡틴 쿡이 1770년도 때 여기를 발견했대요. 그래서 여기 이름을 1770이라고 지었대요. 여기 이런 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그냥 여기 오늘 1770년도야 오늘 발견했어 하고 여기 1770년도라고 짓고 그 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먼데이 아일랜드랑 튜스데이 아일랜드, 웬데이 아일랜드, 토스데이 아일랜드. 무슨 의미냐면은 이 섬은 월요일날 발견했네. 월요일 섬, 화요일 섬, 수요일 섬, 목요일 섬, 그렇게 이름을 지었대요. 이제 조금 바람이 좀 잔잔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또 바다 쪽으로 나가면 또 바람이 많이 불 거기 때문에 불어는 안 날릴 겁니다. 이거야? 내가 지금 이거 보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멋있네 근데. 우와. 와. 야, 기가 막힌다 진짜. 우와. 와, 너무 아찔한데? 우와. 우. 와. 세상에. 우와. 우와, 세상에. 우와. 가까이 못 가겠다, 무서워서. 우와.
awesome. Enjoy it. 신났네. 아저씨 신나셨어. 아, 저도 서핑을 갑자기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아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 드론 촬영하고 드론 갖다 놓고 수영을 했거든요. 수영을 했는데 와, 파도가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멋있고. 그거 딱 보면서 와, 이 파도 타면 진짜 재밌겠다. 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서핑을 배워서 호주를 오든지 아니면 인도네시아를 가든지 서핑을 한번 타보고 싶어요. 재밌겠다. 여기 해파리가 쏘고요. 노벰부터 애플어. 지금 해파리 엄청 많네. 해파리 많고 물살 세고 거센 파도. 바닥에 돌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러고 다이빙하지 말라 그러고 개들이 오지 말고 불 피우지 말고 술 마시지 말고 캠핑하지 말고 카라반 파가 안 되고 캠핑카 안 되고. 와, 저 파도. 와, 아, 여기다 신발 벗어놓나 보다. 와, 파도 미쳤어. 이야, 이 파도에서 서핑을 한다고? 와, 지상 낙원이네. 이게 날씨가 구진데도 너무 멋있어요. 와, 다 부서진다. 다 부서져. 대자연이 살아 숨쉬는 호주입니다. 저거 뭐지? 제이 하트 S? 제 미래의 와이프가 S로 시작하나요? 하하하. 아, 이 나무가 이렇게 검은 나무들 있잖아요. 저 위에는 하얀데 이게 그 이제 호주가 땅이 너무 뜨거우니까 자연 발화를 하거든요. 그럼 자연 발화하고 나면은 다 싹 타요. 근데 이게 낮은 풀들만 타고 안 타는 나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나무는 그냥 불에 그을린 채로 그냥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 다 꺼지고 나면은 그 나무는 이제 또 계속 자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계속 자라는 대로 풀은 이렇게 초록색이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이색 적인 이국적인 환경이 연출돼요. 와, 여기도 지금 말도 안 되는데. 와, 길이 너무 귀여운데요 이거. 악어 없겠지? 자연이다, 자연. 대자연. 와, 그냥 아주 푸르댕댕 그 자체. 푸르댕댕 그 자체에요, 완전. 이 매미 소리인지 새 소리만 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와, 공룡 나올 것 같아. 너무 멋있다. 바이 바이 애그니 워터. Let's go to the Rockhampton. Okay. I'm rich. You're never rich. 드론 촬영할 때마다 아주 심장이 조마조마해. 드론으로 찍을 때마다 너무 피곤해요. 안 하면 되잖아? 어떻게 또 그렇습니까? 어디에 또 이런 완벽한 샷을 제가 포기를 해요. 이러려고 샀는데.
그렇습니까? 엔진에서 연기가 나는데? 와, 진짜 가지가지. 와, 물. 지금 엔진 쿨러에서 너무 뜨거워서 물이 나. 침착하자. 당황하면 안 돼. 당황하지 말고 당황하지 맙시다. 여기서 차 퍼지면 안 돼요, 하나님. 너무 무섭잖아, 여기서 차 퍼지면. 됐어, 됐어, 이제. 됐어. 어우, 씨, 당 떨어져. 와. 아주 그냥. 와. 너무 무섭다, 근데. 이제 빨리 해 떨어지기 전에 여기서 벗어납시다. 해 떨어지고 운전하면 너무 무서워요. I love you. I believe in you. We can do it. 자, 이제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록햄튼에 잘 도착했습니다. 와. 지금 와 진짜 하늘 미쳤다. 하늘 지금 와 지금 하늘이 와 생각보다 지금 많이 늦었어요. 7시 19분이에요. 와 하늘 뭐야? 그 옛날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그런 하늘인데? 와 아까 너무 긴장해가지고 와 차에서 연기 날 때 진짜 너무 긴장했어. 지금 기막힌 생각이 났거든요. 맥도날드에서 자는 거예요. 맥도날드 주차장에서. 여기 주차장은 공짜잖아. 그리고 계속 있어도 뭐라 안 그러고 맥도날드 24시간이잖아요. 너무 좋은 생각 같은데? 프리 와이파이에 안전하고 차를 좀 와이파이 잘 잡히는 대로 옮겼어요. 잠깐만 여기 왜 와이파이가 또 안 잡혀. 맥도날드 로그인. 아 끊기네. 자, 잡았고 다시 차로 걸어가면 됩니다. 제발 열받네? 아니 와이파이 쓰기가 이렇게 힘들단 말이야? 아니 와이파이 다시. 아니 피자핫이 왜 잡히냐고. 피자핫은 저 건너편인데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안 잡히는데 왜. 오케이 자 맥도날드. 오케이 맥도날드 로그인 됐어요. 여기서 잡히네? 아 이쪽 자리는 근데 너무 대놓고. 나 여기서 차박해요야. 여기 너무 바로 앞이에요 맥도날드. 아. 안 해.
안해 안해. 네, 와이파이 그냥 포기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양치만 하고 세수만 하고 자려고요. 네, 그럼 오늘은 자고 내일 뵙겠습니다. Good night.